안녕하세요, 백종원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방송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 아마 이 방송 나갈 때쯤에 아마 다 아시겠지만 만남의 광장이라는 프로가 이제 좀 종영이 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위험해서 많은 이 촬영팀들이 되게 인원이 많습니다. 한 100여 명 되는데 농축산물 홍보를 해서 움직이다가 사실 자칫 지역에 피해를 줄 것 같아서 일단 촬영을 중단하기로 했기 때문에 마음이 사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던 차에 사실은 저희가 일단 만남의 광장에서 하던 걸 그대로 정신을 이어받아서 제가 카메라 원래 아시겠죠? 저희 3대 천왕에서 하듯이 카메라 한 대, 두 대 들고 일단 제가 어떻게든 시간이 나는 대로 틈틈이 지역을 누비면서 어떻게든 판매에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저희가 시도해보려고 하는 거는 요번에 사실 만남의 광장에서 지난번에 유구 관련해서 하나 의견을 드렸던 게 있습니다. 유구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대한민국은 한우가 제일 유명합니다. 한우는 사실 전 세계에 많은 분들이 한우 드시려고 우리 한국에 찾아올 정도로 한우는 굉장히 이미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는데 유구라고도 있습니다. 유구. 홀스타인족이라고 있습니다. 홀스타인. 맛있게 없습니다. 그냥 젖소라고 흔히 알고 있는데 젖소는 흔히 암소. 암소가 우유를 생산하는 거고 숫소는 우유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젖소 중에서도 젖소로 쓰는 암소의 숫소를 어떻게든 키워서 생산성이 있어야 이 번식을 하는 농가에서 계속 번식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어떻게든 생산성이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이거를 비육, 고기용 고기로 키우는 건데 그게 바로 유구입니다. 고기용 비육은 순수한 고기용으로 키우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는 유구는 젖소로 우유를 충분히 짜내고 나서 나중에 너무 더 이상 우유가 안 나올 때 잡는 거라고 오해가 돼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숫소를 키워서 순수하게 고기용으로 키운 거를 유구라고 합니다. 유구를 사실 우리가 선택적으로 잘 먹으면 굉장히 좋은 가격에 좋은 품질의 소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거고 한우하고 너무 구별하다 보니까 한우는 사실 구워 먹고 특별한 날 드시는 좋은 음식이라면 유구는 유구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만남의 광장에서 소개해드렸고 유구로 이용해서 불고기를 만들어서 사실 농협 중앙회장님을 찾아뵙고 유구로 불고기 만든 거를 한번 좀 판매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농협 중앙회장님이 장사의 신이십니다. 우리가 유구 불고기를 어떻게든 판매해 줄 테니까 대신 조건으로 그런 국내에 여러 가지 농산물을 좀 포함시켜 달라 말씀하셔서 저희가 만든 거에 불고기 세트에는 다 못 외워요. 저도 하도 전국 8도에 농산물 다 들어있어서 국내산 유구가 들어가 있고 경북 의성 마늘, 충북 괴산의 고춧가루, 전남 무안, 함평 제주 양파, 경남 김해 당근, 강원 충남 서산의 대파, 순창 고추장이 들어갔고요. 경기 안성 느타리 버섯 들어갔습니다. 고추장이 왜 들어갔냐면 거기에 한돈 농가도 생각해달라고 해서 돼지 불고기까지 같이 고추장 불고기까지 이거 세트로 만들었거든요. 소불고기하고 돼지 고추장 불고기 두 가지를 오늘 판매하기 위해서 판매는 아닙니다. 리뷰, 제품 리뷰입니다. 네. 이거 홍보비 따로 안 받았습니다. 여하튼 이거 리뷰를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방송을 특별히 해드리는 건데 드시는 방법 안 사셔도 돼요. 우리 항상 얘기하지만 강요는 안 합니다. 이걸 사시는 분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오늘 레시피를 과감없이 다 그냥 알려드릴게요. 이거 정말 의외로 무궁무진합니다. 제 얼굴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거 드시는 거 알려드릴 테니까 우선 불고기부터 할까요? 소불고기? 그냥 원래 냉동으로 이거 받으시면 냉동으로 보관해 놓으세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냥 바로 쓰셔도 돼요. 근데 조금 더 맛있게 드시고 싶으면 그냥 물에다가 이렇게 넣으셔서 이렇게 녹이시면 돼요. 이렇게 녹이시면 되고 제일 첫 번째 드시는 방법은 그냥 볶아 드시면 돼요. 그냥 볶아서 밥이랑 드시면 돼요. 포장도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해서 그냥 뜨, 여기 딱 완타치. 자, 그냥 바로 그대로 그냥 볶아주시면 돼요. 이러면 바로 불고기 돼요. 지금 심지어 식용유도 안 넣고 물도 안 넣고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이거 레시피 제가 개발한 거니까 당연히 달짝지근하겠죠. 하지만 과도하게 달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볶아지면 금방 볶아졌죠? 이렇게 바로 드시면 돼요, 밥이랑.
저 거짓말 잘 안 하는 거 알죠? 아, 뭐, 아니, 거짓말 한다고요? 맛있어요, 진짜로. 밥이랑 드시면 돼요. 불배 투 불고기 쌈. 이것만 해도 혼자 뽑아요. 이것도 좋다. 그러면 가위로 잘게 잘게 물기 살짝 없어질 때까지. 자, 식용유 살짝 두르시고 한쪽으로 밀고 식용유 살짝 뿌리고 달걀 안 넣어도 돼요. 사실 개인적으로 좋아하니까 넣는 거지. 파 좀 썰어 넣을까요? 자, 이러면 또 한 끼 식사 뚝. 이러면 진짜 반찬 필요 없죠. 그렇죠? 하긴 불고기랑 밥 볶아 먹어서 반찬 얘기하는 게 나쁜 사람이지, 그치? 이게 다가 아니에요. 자, 또 있어요. 이번에도 역시 기름도 안 넣고 다시 똑같이 잘게 잘게. 여러분들 코팅팬은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전문가니까 하지만 코팅팬 이렇게 하면 코팅팬 다 코팅 벗겨져요. 전 지금 안 닦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거의 물기가 안 나올 때까지 잘 볶아주신 다음에 뭐 하냐면 요거 애들 좋아하는 거예요. 사실 안 구워도 맛있는데. 아니면 요렇게 핫도그 해도 맛있어요. 예, 국제적인 사회에서 치즈 드셔도 돼요. 세 개는 하나. 세 개는 하나가 아니라 세 개는 하나. 네? 적당히 수분 조금 남았을 때까지 볶아서 꺼주시고. 자, 빵이 노릇하게 구워졌죠? 그럼 여기서 고민이죠? 이걸 안으로 쓸 거냐? 밖으로 쓸 거냐? 밖으로 쓰겠습니다. 우리 살 좀 쪄야 되니까 마요네즈 좀 싹 발라주고. 이거 진짜 강추요. 이거 한 손으로 하는 것도 기술인데. 한 손으로 다음에 미리 찢어놓고 하세요. 케첩은 무조건 발라야 돼요. 이거 먹어본 말해. 다음은 핫도그. 치즈가 없으면 없는 대로. 이거 드시고 나면 이거 다시 주문해, 진짜로. 핫도그 빵이나 식빵이나 사실 차이는 없어요. 핫도그 빵이랑 식빵이랑 두 개 있으면 핫도그 빵 사세요. 자, 다음은 여러분들 뚝배기 불고기 좋아하시죠? 뚝배기 불고기. 뚝배기 불고기도 가능해요. 뚝배기 불고기는 뚝배기 집에 없으시죠? 그냥 냄비에다가 이거 넣으시고 대신에 뚝배기 불고기에는 물이 좀 들어가셔야 돼요. 그냥 넣으면은 그냥 볶음 불고기잖아요. 그래서 물을 한 3분의 2컵이나 거의 한 컵 좀 덜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싱거우니까 설탕 반 숟가락하고 간장 한 숟갈, 일반 간장 넣으시면 돼요. 어려우실 거 없어요. 간만 좀 하시면 되니까. 그 냄비에다가 그냥 그대로 따가지고, 세상에 신기하죠? 뚝배기 불고기 집에서 할 수 있다는 게. 그대로 넣어주시고 여기서 양파나 파 같은 거 좀, 아니면 고추 같은 거, 청양고추 같은 거 더 썰어 넣으시면 돼요. 자, 물, 진간장 한 숟갈, 한 숟갈만 넣어주시고 설탕, 네, 저 별로 설탕 안 좋아해요. 반 숟갈. 뚝배기 불고기 살짝 달짝지근하게 먹는 거니까.
당면을 만약에 넣으실 거면 물에 불렸다 쓰시고 물에 안 불리실 거면 처음부터 넣어주셔야 돼요. 물에 안 불리셔서 쓰실 거면 물 조금만 더 많이 넣어주세요. 보글보글 끓어오르면 일단 간을 한번 살짝 봐주고 그리고 깜짝 한번 놀래주고 어머나 달걀을 하나 깨서 딱 넣어주면 흑백 밀고기죠. 혼자 계실 때는 이렇게 드시면 돼요. 기가 막히죠. 달걀 딱 노른자 살짝 톡 터쳐갖고 싹. 근데 만약에 갑자기 친구가 왔어. 얼른 불 끄고 냄비를 바꿔요. 근데 이거를 알려드리는 거는 먹다가 이러지 말고 친구가 왔으면 이걸 응용하라는 거. 우리끼리 비밀이에요. 새 거 갖고 와세요. 싹. 자, 물을 한 배 더. 아까 3분의 2컵이었죠? 한 배 더. 간장 하나 더. 설탕은 아까 반 숟갈이었죠? 요번에 한 숟갈 내야 돼. 설탕 한 숟갈. 미안하니까 달걀 하나. 1인분이 갑자기 2인분으로 변하는 거예요. 자, 이런 다음에 파로 쑥 외. 끝! 기가 막히죠? 절대로 먹던 걸 하지 마시고 하나로 새 거로 하면 2인분의 덮밥이 나온다는 거 알려드리려고 그런 거고 여하튼 맛있어요. 희한하네. 야, 이거 인간적으로 너무 한 번에 여러 가지다. 맛있게 드세요. 끝난 거 아니에요? 2부에는 더 기가 막힌 거 많아요. 응.